대한민국에서 가장 늦게 봄이 찾아오는 강원도. 정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죠. 잘 잤니? 매일 보는 모종한테 인사를 다 하시네요. 밤새 이게 크거든. 그게 고맙게. 그래 나 잘 컸나 그러는 거지. 잡초에게도 양해를 구하시는데요. 이건 네가 여 있으면 우리 꼬치가 못 커. 그러니까 내가 뽑아냈던다. 몇 번을 들여다봐도 모종이 참 예쁘답니다. 자식 키우는 거야 똑같아 이것도. 왜냐면 항상 그저 어디 갔다도 오면 이것부터 왔다 보는 거야 그냥. 여름 농사를 준비하는 부부. 내가 왜 구리에 팔 테니까 배차부 생쥐목 잘 놔요. 내가 오늘 대장로 탈게. 해요. 자녀들과 먹을 상추와 배추를 심는데 할아버지가 일해놓은 걸 본 할머니의 표정이 탐탁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잖아. 이거 봐. 가격이 높으니까 조금 촘촘하게 뚫려요. 예. 대장이라고 큰소리 친 지 5분 만에 전세 역전. 이러면 될까? 돼. 예. 미국과 똑같이 해. 생쥐나. 그래 알았어. 에이, 할머니 말 안 되면 밥도 못 얻는 걸 텐데. 그래야지 그럼. 할아버지 농사를 자꾸 지도 식을 몰라서 내가 가르쳐주잖아. 아이고 저게. 대장 할머니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네요. 할머니가 1분이라도 빨리 끝내자 주의라면 할아버지는 천천히 꼼꼼하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끔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빠르단 말이에요. 모으러 가도 설마 가면 된대. 그렇게 꿈적거리다가 언제 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그랬지 뭐. 빨리 해야지. 우리 할아버지는 일도 꼼짝거리 한다고.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지금도 고집을 치잖아. 이렇게 하라도 저렇게 들고 뽑아내래도 안 뽑아내고 저렇게. 잘한다 소리 안 해. 그런 소리를 잘 안 못한대지 뭐. 잘 안 해요? 그래. 날 못한대. 얘 뭐 할머니 눈에 들게 힘들지 뭐. 부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거 내려서 우리 가지 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어. 힘들어? 할아버지의 구원투수 막내 손녀딸입니다. 너 좀 많이 잘생겨졌네. 어? 머리도 이발했네. 이발? 아니요. 머리 이발했네. 너 할머니는 난 할아버지 잘생겼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 할머니가? 어. 칭찬도 안 해준다. 칭찬도 안 해줘? 아, 할머니 혼내줘야겠네. 할머니 이래 네가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칭찬 좀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 막내 손녀딸이 말해야지. 우리 손딸이 폐역 들어줘야지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할아버지 편이잖아 맨날. 그래. 딴 말 잘해줘 아주 시원하게 해줘. 아주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자라 두 분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아 시원하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할아버지 자다가 뻘떡 일어나셔서 주물러 드리고 할아버지 아프시면 또 할머니가 계속 해주시고 죽 싸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츤델. 말로는 이렇게 싸우셔서 네, 츤델 행동을 완전 츤츤델. 아,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큰 사오. 우리 큰 아들. 아,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저기 어머니 아버지 65주년 저기 결혼 기념일이라서 예. 65년 되셨거든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밥 한 끼 먹으러 왔다는데 챙겨온 것 좀 보세요.
오늘 제대로 잔치하고도 남겠는데요. 네. 오늘 저기 갖고 온 거예요. 급하게 오느라고. 도망이 갖고 와요. 없는 살림에 6남매 키우기 참 버거웠죠. 키울 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키워놓고 보니 자식 많은 게 복입니다. 아들이요 만날 아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먹고 건강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만두입니다. 누가 제일 예쁘게 만두 빚어가지? 누가 제일 예쁘게 해? 만두? 다 예쁘다. 뭐. 할머니 제일 예쁘다고 하겠지 뭐. 아니야. 아니야. 다 예뻐. 뭐 다 때 아니면 한 발 짜야지. 도란도란 얘기하며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 잘 나, 나도 잘 빚었죠? 야, 잘 만들었어 우리 사고가. 그래. 엄마 배우하고 사는 거 연인이라고 아버지. 응? 우리 아버지 인물이 얼마나 잘났어. 아유. 너는 아버지니까 이쁘다고 이제 엄마야 잘한다고 이제 한명 잘한다 소리 없어. 엄마 아버지 저기 이쁘다 잘생겼다 소리 안 했어? 안 해. 그래도 그럼 엄마 이참에 아유 우리 은감 잘생겼어 한 번만 해봐 엄마. 물론 이제 저 내려내고 65년이야 65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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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아까 벌써 이거 만들어 놨. 아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빨리 얼른 해봐. 응? 내가 전화 왔는데 왜 전화? 전화 좀 이따 받고. 물론 우리 저기 부모 앞에서 은감 참 잘생겼어. 응. 전화도 받아야 돼. 전화도 받아. 여보세요. 과연 할아버지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둣국은 이북이 고향인 할머니가 어릴 때 많이 드시던 음식. 옛날 음식은 추억으로 먹는다는데 할머니의 만둣국은 세월이 변해도 맛이 끝내줍니다. 진짜 엄마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만두가. 아, 역시 만두만으로는 우리 이옥화 여사님 최고. 왕 최고야. 호박 오가리 내가 볶았어. 호박 오가리? 네, 호박 아가리가 아니라 호박 오가리. 아가리. 내가 호박 오가리. 엄마도 아가리가 아니라 호박 오가리. 아니 이거 지금 오래는 살고 올 거다. 둘째 딸이 케이크를 주문해 왔는데 장수의 비밀이라고 써 있네요.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진짜 그 뭐야 큰 유산이죠. 예,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셨고 너무 진짜 자랑스럽고 너무 그냥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초야? 야? 시작! 장수 사합니다. 65년을 넘어 앞으로도 쭉 건강하시기를 자녀들은 바라봅니다.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소원 비는 거야.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소원? 어. 소원. 너들 건강하고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그저 아무 사고 없이 잘 있는 게 소원이요. 나는 그저 네 할머니가 일도 잘하고 또 잘 되겠다고 해주는 게 소원이다. 그래. 할머니 그것 좀 해줘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우리 영감이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우리 영감. 엄마 한번 해봐봐 이제 아버지한테. 네, 해봐. 해봐. 영감이 잘생겼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좀 연상하게 얘기를 하지. 아주 잘생겼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로하고 살았어.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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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해. 아니, 여기서 너무 진하게 했어. 이렇게 했어. 안 하실 척 하다가는 진하게 하시는데. 드디어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잊지 못할 결혼 기념일이네요. 아 잘한다. 아버지 엄마 싸우지 말고 잘 살고 계세요. 그래. 아이고 우리 손딸 저기 잘 가. 공부 열심히 하고 못된 거 못된 버릇은 하나도 배우지 마라. 헤어짐은 늘 아쉬운 것. 하지만 서로가 있어 부부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이고, 뭐든 일찍 들어섰네. 자요? 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돼 받은 상금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밭인데요. 올해는 감자를 심기로 했답니다. 나와서 그들이 좀 좋지 뭐. 그래.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일하는 할아버지. 우리 이장님 혼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우리 이장님이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딸 다 사게 만들어줬어요. 연세가 많으셔도 늘 마을 일에 늘 앞장서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조금 더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꼼짝 말하지 마. 내가 갖다 드릴게요. 마을에서 최고령이지만 힘쓰는 일부터 뒷마무리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정 표현인데 이렇게 일을 하시니 마을에선 오히려 가장 젊은 사람이라 한답니다. 그러더라도 도와줘야지. 어떻게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와줘야지. 할머니에겐 더없이 자상한 사랑꾼, 자라는 곡식에겐 자식처럼 애정을 쏟는 천생농부.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엄정수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아닐까요?